맛있게 드세요. 다시마는 2시간 전에 담가놨어요. 2시간 담가놓으면 이렇게 우러나. 가스도 낭비되고 뭐도 이렇게 소리야. 이거 이제 버리는 거. 맛있네. 원래보다 다시마들 사람들은 다 끓여서 쓰더만. 오래 끓이면은 쓴맛이 나. 이렇게 2시간 동안 담가놨다 이불에다 하면은 맛있어. 이 가지는 살짝 절궜다가 꼭 짜서 이렇게 해야 간이 제대로 맞아버려. 절궜다 하니까 소금에다가 꽃을 내 차지로 오만 가지 가지가지 영양소가 다 들어서 가지랴. 이게 맛있어라 맛있어라. 오신 손님 좋은 추억 안고 가시게 맛있어라. 가지는 이렇게 묵하니 해야지. 후추가 전구에 오면 기분이 막 좋다. 이게 계속 먹으면 추가상간 기둥뿌리가 날아간다는 게 이게. 많이 넣어야지. 아니 그럼 뭐 음식을 이제 양념을 낼게요. 자, 끝. 이거 청국장이라는 건 옛날 음식 몸에 좋은 거지. 김치찌개는 양념 할 것도 없어. 그냥 양념 다 되어 있어서. 원래는 동태찌개하고 된장찌개는 안 걷는다고 전에부터 말이 있는데, 그것도 지금 사람 이런 거 걷은 거 좋아하니까. 뭐. 손질이 많아서 대장에 좋아. 우거지를 넣어야 돼. 제가 받아요? 이거는 필수란. 양파를 넣어야 돼. 숟가락이 안 자빠져야 얹히면, 숟가락이 안 자빠져야 얹히지 맛있어. 빡빡 해야 돼, 손님. 끝나죠? 응. 이 감자는 제철에 나는 감자. 팔팔 끓는 소금물에 살짝 비춰가지고 이렇게 볶으면 좋아. 그냥 뭐 다른 거 있다 하면 제철에 나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 좋아하겠지. 가지에다가 감자에다가 그냥 마무리 계속 그냥 마무리. 다 맞아버렸어 지금. 이것도 다 끝났어요. 오신 손님 편안하게 맛있게 잡수.
양념을 이렇게 다 해놔놔. 생채하고 이제 오늘 겉절이 할 거 양념을. 물은 소화제. 고춧가루에 저는 양념을 해놔야 돼. 그래야 이뻐 색깔이 불어서. 그냥 생고춧가루 넣어서 하면 안 돼. 부추를 많이 써야 돼. 이러면은 부추는 옛날에 배 아플 때 쌀 넣고 부추 넣고 죽 써서 먹으면 배가 나서 그랬어. 됐어. 나온 물이 맛있어. 다들요. 소금을 잠깐 넣어야. 이것도 삶을 때 당이 다 맞아버렸어요. 콩나물 소금 넣고 살짝 삶으니까. 됐어. 좀 이따 다 닦아야 해요. 이건 꼬치잎이거든? 꼬치잎은 골다공증에 좋아. 고추장도 좀 넣어야 돼. 고추장하고 된장이 들어가야, 된장기가 좀 들어가야 흙냄새가 안 나더라고. 됐어. 겉절이. 배추인데 절고서 이제 이렇게 다 물 빼놨어. 비싸도 먹어야지. 아, 이거 뭐 돈 버나거나 그냥 늙음을 피할 수는 없어서 아름답게 살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. 77살에 뭔 늙어서 돈을 벌어. 돈도 젊어서 벌리지. 배추김치는 하여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아. 이거는 참 타우린. 가까스보다도 더 좋은 거. 매일 겉절이는 매일 해야지. 나와서 먹으면 생긴 집에서는 매일 못 해먹잖아. 시각 미각이니까 음식은 미각에 맞추려면 양념 몇 개만 해. 근데 좀 많이 했어. 맛있어라 맛있어라. 시각 내용이니까 여기다 빨간 기름을 넣어야지. 키토산 이렇게
하지 않아요. 두 가지를 해놔야 손님들 입맛대로 잡히지. 맛있어라 그냥 골고루 해서 넣었어. 참 했는데 드세요. 네. 통짜. 아니 그래도 450원 남는데 좀 그냥 냉장 넣어놨다 그냥 드리는데 뭐 수고가 뭐 들어가. 밥 잡수는데 한 모금씩 잡수는데 그냥 싸게 줘야지. 여기서 21년째 지금 하고 뭐 다른 데서 또 15년 했고 그러니까 36년째 하는 거지. 그때는 백반 한 장에 3,500원씩이었어. 아니 뭐 올리고 자시고요. 그 이거 그냥 운전치기만 되면은 손님들 와서 맛있게 잡수고 하면 그걸로 만족하게 생각하고. 이 사람이 갈 때는 자기 몸뚱이도 못 갖고 가잖아. 그러니까 그냥 노후에 이제 말년은 조용하게 정리하면서 베풀다나 가려고. 또 늙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까 아름답게 살려고 그냥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맛있게 잡수면 난 그걸로 만족해요.